정답은 며칠입니다. 유럽에 이것의 존재를 처음 알린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도에서 이것을 처음 접한 뒤에 갈대줄기에서 꿀이 나온다며 놀랐다고 하는데요. 돌꿀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문제.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달달한 이것. 사탕. 아, 사탕수수에서 나오니까 사탕. 밀, 헐, 진액, 초콜릿. 여기 보세요. 오빠를 부탁해요. 엄마를 아, 부탁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친오빠가 있어요? 아니요. 봐요. 친오빠가 없는데 오빠를 부탁해. 어, 그러면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어... 아... 아니 그 어떻게 알았어요? 한강에 같이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제보해 줬어요? 신문 기자가 제보를 해줬어요. 신문 기자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네. 혹시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박지성 선수요. 아, 박지성 선수랑 뭐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나요?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 아. 아, 박지성 선수는 근데 그거 알아요? 자기 결혼 약속한 거? 1년 뒤에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딱 브라질 월드컵 가는 데를 딱 가는 거죠. 딱 가서 응원석에 앉았는데 박지성 선수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꽃잎이 날리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예, 이제 결혼하는 거죠. 지성, 진희, 저희 결혼해요. 갑자기 여자가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굉장히 놀랐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장소! 장소, 필립스 스타디움. 아인토벤 홈구장. 아, BGM. BGM, 팬텀이 부릅니다. 몸만 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S본부 아나운서랑 뭐 이렇게 핑크빛 열애설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네, 공개 청원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년 뒤에 만나요. 제 이런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이 처음 발견한 이것. 정답은 설탕입니다. 이번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을 미술관으로 안내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혜원이가 미술관 관람을 하던 중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손전등을 들고 미술품을 감상했는데요. 혜원이가 본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아, 아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적었고 모르는 학생들은 아예 답판을 비워놓았군요. 이한준 학생, 아침에 단호박 드시고 오셨어요? 모릅니다! 김소영 학생도 귀엽게 유유. 남자반 2학년 5반. 아, 근데 여학생들이 지금 옆에도 있고 많이 앉아있어요. 뒤에도 있고.